아프고 많이 지쳤어. 지울 수 없는 희망이란 단어에 너무 아프고 많이 지쳤는데 나가릴 수도 없고 그냥 참기엔 좀 아프네.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 네, 오늘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게 영상 통화하고 그리고 다른 거 좀 할 거 하고 하다가 이제 브이앱을 잠깐 켰습니다. 헬로 헬로. 네, 이제 내일은 이제 뭐지? 제가 심플리 케이팝도 나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일찍 마치고 이제 쉬려고 합니다. 밖에 지금 시간도 덥나 보네. 원래 그 조금 막 해지면은 좀 아직 해 안 잤네. 원래 해지면 조금 시원한데. 월요일 이겨내는 월요병 이겨내는 법? 화요일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요? 아니 화요일이라기보단 주말을 생각하면은 어차피 시간 계속 흐르니까 뭐 기분이 안 좋게 있어도 흐르고 좋게 있어도 흐르니까 이왕 시간 보내는 거 기분 좋게 지내는 게 좋으니까. 오늘 진짜 습하긴 한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였는데 땀도 막 나고 그래가지고 네. 많이 습한 것 같네요. 안녕 안녕.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냐면은 그냥 이제 앞으로 스케줄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영통 이번에 하셨던 분들도 정말 재밌게 했고 저희도 너무 고마웠고 아쉽게 못 하셨던 분들도 다음 기회가 이제 앨범을 냈으니까 아마 영통이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니까 그때 또 다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비 오는지 안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까 전에는 안 왔고 근데 우산은 챙겼어요. 비가 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직은 모르겠네. 지금 모르겠네. 오, 최종 합격했는데 네,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그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종 합격했다는 거는 그만큼 끼나 재능이 있다는 거니까 네. 조금 더 욕심내도 되지 않을까요? 제일 가고 싶은 곳을 목표로 하면서 네, 파이팅입니다. 근데 밥은 저녁 아까 저희 다 같이 그 삼계탕 보내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의 응원이면은 합격할 만한 농담이고 본인이 잘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예요. 네, 이거 딸기 스무디인데 이거 민기가 아까 사줬어요.
내일 엄청 오랜만에 또 방송국에 가는 거라서 설레네요. 아, 딸기 스무디, 그렇지. 딸기 스무디 먹으면 귀엽다. 화이팅. 안녕, 안녕. 앨범이 정말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멋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 맞아, 이번에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스케줄 하고 해야 되니까 머리를 다시 새로 했었는데 뮤비 때처럼 모습이 나와야 했는데 이번에 뿌리를 그냥 뿌리 부분이 조금 노랗거든요. 이게 조금 노란빛이 도는데 이번에 하는데 머리가 두피가 너무 상해 있어가지고 한 번밖에 색을 못 뺐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이제 주말인데 주말도 이제 끝이 나가네요. 여러분들은 식사하셨나요? 7시 반 40분에 했겠지. 머리 뮤비 찍었을 때 머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못 드셨으면 오늘 빨리 식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 근데 단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밤이 조금 듣는 노래니까 그거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가볍게 그냥 흘러가듯이 들을 수 있는 노래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뭐 먹을까요? 주말에는 고기지. 손이 아니요 너무 안 추워요. 그냥 평범한 날씨. 소뚜껑 삼겹살 좋죠. 동인 머리 보라색으로 염색해 줄래? 이제 제 이 다음에 머리색은 검은색이고 싶어요. 답이 거기밖에 없나봐. 거기가 제일 좋잖아요. 근데. 주말엔 삼겹살이나 뭐 그런 거 먹어야지. 닭갈비도 맛있겠다. 아래 뭐냐 염색은 진짜 이제는 검은색 머리가 너무 그리운 것 같아요.
다른 멤버들은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호령 형은 뭐 할 거 하고 있고 다른 멤버들은 지금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숙소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머리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검은색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염색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나. 이제 뭔가 막 뭔가 엄청 자극적인 색깔이 있잖아요. 아 물론 회색도 조금 흔한 색은 아닌데 그래도 막 엄청 막 이런 색깔은 저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런 머리 색깔 하면 옷 입기가 너무 불편해요. 아 갈색 좋다. 그러니까 막 갈색, 검은색 이런 좀 자연스러운 좀 평범한 색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머리가 좋아요. 예전에는 막 튀는 거 좋아했거든요. 막 그래서 전에 앨범들 보시고 막 전에 활동했을 때 보면은 뭐 진짜 별의 별 색깔을 다 했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나고. 전보다는 나이도 먹었고 그래서 그냥 머리 색깔이 조금 차분한 색깔이 이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보라색은 안 했고 연보라색 했었죠? 그냥 보라색? 막 바이올렛 그런 색은 안 해봤는데 그건 옛날에 정훈이 형이 했었죠. 다훈이 형이. 떡볶이 좋아하세요? 네 떡볶이 좋아해요. 근데 떡볶이도 뭐 그냥 다 맛있게 먹긴 한데 밀떡보다는 전 쌀떡 좋아하고 그리고 좀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는 그냥 조금 그 동네 떡볶이 맛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선호합니다. 작곡 어려워요? 얼마나 걸려요? 일단 어렵고 계속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늘 배우려고 하고 있고 얼마나 걸리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시간을 좀 두고 둬야지 나올 때도 있고 다 다른 것 같아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동해? 블랙 좋아합니다. 블랙. 더쇼 델림 참여하시겠어요? 그거 언제 하죠, 그거? 저번에 활찬이 아리랑 그거 했다가 실패했다던데. 오늘 8시? 그럼 8시에 하면은 8시 한 10분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근데 8시면 V앱 하고 있을 건데. 아니 근데 막 그런 거 막 빨리 이걸 적어가지고 빨리 보내고 이런 거에 이런 거가 이런 게 잘 못 이런 걸 잘 못해서 저는 아마 하면은 저는 아마 늘 선착순환에 못 들었지 않을까요? 블라인드 로그 만들 때 처음부터 같이 했나요? 아니요. 이게 블라인드 로그를 1,2,3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걸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와서 그리고 이제 친구랑 내가 친구한테 보내주고 서로 회의하고 그렇게 했죠. 첫 시안은 제가 만들었고 초안은 제가 만들었고 이제 친구는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전문가적인 그런 좀 네 그런 거를 이렇게 보태줬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꿈에서도 그러게 너무 재밌긴 했어요. 호떡 좋아해요. 호떡 맛있어요. 근데 뜨거우니까 추운 날 먹는 거 좋아해요. 근데 막 같이 만든다고 해서 그냥 뭐 물론 같이 같은 공간에서 막 회의하고 막 이거 이렇게 하고 하기도 했는데 제가 할 몫이랑 그 같이 만든 친구가 할 몫이랑 그냥 각자 할 거 하고 이렇게 또 만나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각자 할 그런 것들 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게 서로 편하기도 하고 그냥 회의하고 각자 작업하고 다시 만나서 회의하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도 꿈에 찾아오겠지? 찾아가야죠. 맞아요. 진짜 재밌어. 이번 앨범 만들면서 진짜 재밌었어요. 그 막 지하철 막 에피소드 있잖아요. 저번에 막 퇴근길 급행을 타고 딱 작업실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막 떠밀렸던 사람 너무 떠밀리다가 막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붙어 있고 했던 그 에피소드가 다 이번에 곡 작업하면서 작업실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였어요. 제목 살짝 그런 거 살짝 그런 걸로 곡 만들면은 좀 인디 감성으로 갑작스럽게 마주한 모르는 아저씨 기타 하나 잡고 노래 부르면서 스트로베리 스무디. 네. 아, 근데 진짜 그때 지하철 그 상황은 다시 생각해도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그게 딱 마주했는데 그 하필 또 그 아저씨 분과 그냥 부부가 계셨었는데 그냥 저는 아저씨 앞에 이렇게
1위 치다 2위 치다 딱딱 한 곳이 그 아저씨 바로 앞이었고, 근데 그 부부께서 계속 이쪽으로 내렸는데 저쪽으로 내렸는데 계속 말다툼을 하고 계셔가지고 전 참 실시간으로 봤었죠. 이제 댓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일 뭐가 제일 좋아요? 과일? 그러니까 철마다 그리고 뭐 이게 뭐가 딱 하나가 제일 좋다 이런 건 좀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름 되면은 수박 좋아하고 겨울 되면 딸기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제철 과일 좋아해요. 뭐 물론 하우스도 요즘 너무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다 그 계절이 아니더라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아 겨울 되면 귤 그래 귤 딸기도 겨울이죠. 네. 겨울 되면 귤 제철 과일 좋아해. 용가도 맛있는 거 진짜 맛있죠. 근데 용가는 진짜 그 당도가 어떤 거는 진짜 달고 어떤 거는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냥 그렇게 많이 이게 나뉘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얘기한 팬분들께서 삼계탕을 보내주셔가지고 먹었는데 과일 도시락도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본집에 있으면 과일 진짜 자주 먹고 진짜 많이 먹는데 서울 와서 숙소 생활할 때는 그냥 먹고 싶을 때 사 먹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또 막 귀찮아서 안 먹고 막 그냥 어디 갔다 오는 길에 사자 했는데 갔다 오는 길에 까먹고 막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 참 감사하죠. 집에서는 그냥 본집 부산 본집에 있을 때는 아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딱 본집에 가면은 배고플 틈이 없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좀 이따 뭐 디저트나 뭐 커피 한잔 먹으면서 그러고. 그러고 좀 있다가 뭐 밥 먹고 그러고 또 좀 있다가 뭐 그러다가 뭐 아이스크림 한 개 먹고 막 그러다가 그러고 또 저녁 먹고 와서 과일 좀 이따 과일 먹고 그러다 막 좀 더 배고프고 이러면 막 치킨 시키고 막 아니면 엄마한테 배고프다 해주시 아니 배고프다 하면은 또 이따 요리 그냥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브리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만들어 주시고 집에 가면 배고플 틈이 없어요. 아이고 댓글 시간 놓쳤어.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기회 끝난 건가?
휴일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휴일 있으면 뭐 가족 일단 첫 번째가 가족이고 가족들도 보고 가족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까지 포함한 가족들을 제일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보고 싶고 이거 조금 그 제 20대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혼자서 조금 세계여행 혼자서 떠나는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은 게 제 20대의 버킷리스트예요. 그냥 서른이 되기 전에 해보고 싶은. 아, 네, 맞아요. 저는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가끔 보는데 저희 멤버들은 여행 유튜버분들 영상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막 저도 한번 봐봐가지고 보면 진짜 시간 금방 가고 막 엄청 재밌더라고요. 근데 막 제가 막 유튜브 영상인데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냥 막 10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거 6개 하면 1시간 지나가니까. 근데 막 그만큼 근데 막 영화 리뷰 이런 거는 보고 그냥 10분 넘는 것도 안 보는 건 아닌데 막 그런 건 딱 그냥 혼자 막 밥 먹을 일이 생기거나 혼자 뭔가를 할 때 딱 그냥 틀어놓고 그럴 땐 그럴 때는 긴 게 좋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길어도 한 7, 8분짜리 그런 그 정도의 길이를 좋아해요. 아무튼 그래도 막 여행 해보고 싶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아이돌이란 직업을 가지면서 그래도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어제 좀 늦게 자고 오늘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금 잠은. 근데 딱 오늘의 딱 그 계획이 어제의 계획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피곤한 상태로 있어야지 일찍 잘 수 있고 내일 일찍 자 오늘 일찍 자고 좀 푹 자고 일어나면은 내일 컨디션도 좋을 거고 그래서 내 계획대로 됐어. 지금 씻고 이제 들어가서 뭐 씻고 좀 할 것 좀 하고 하다가 딱 자면 좋을 것 같아. 딱 될 것 같아. 네, 맞아. 저 ENTJ. J. 맞아.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까 전에 일단 연습 딱 그 단체 연습 끝나고 일단 V앱 할 생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이제 단체 연습 끝나고 애들 이제 막 땀도 좀 식히고 그냥 막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야 빨리 다 가 V앱 할 거니까 이래가지고 V앱도 내가 생각한 시간 했어.
아니요, 내일 샵에 11시에 차가 오는데 그래도 이게 언제 자든 진짜 막 새벽 막 한두 시 이렇게 자도 잘 수 있는 시간은 많은데 그래도 11시에 간다고 딱 맞춰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 전에 깨 있는 게 더 이것도 몸도 활성화도 되고 그게 좋죠. 그러는 게 좋죠. 친구들이랑 여행 가본 적 있어요. 있는데 20살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냥 연습생 되기 전이죠. 21살에 연습생을 했으니까 그냥 막 2박 3일 막 이렇게 놀러 간 게 20살 돼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서울 놀러 갔다가 그리고 아 그때 그 대구에 한번 갔다가 좀 있다가 서울에 놀러 왔다가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놀 때는 계획 안 짜요. 그러니까 뭘 하자 이런 거는 그건데 그때 딱 그게 놀 때는 그런 거 같아요. 막 어디 갔다 해야 돼라는 거는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놀기 위하기 전까지의 계획까지는 짜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시간이 생긴다는 걸 아니까 그 전까지는 그런데 노는 거는 놀 때는 그 계획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계획대로는 안 해요. 그리고 그때 친구들이랑 서울 놀러 왔을 때도 그때 그 네일로 여행 알죠? 기차표 끊으면은 그냥 어디든 내릴 수 있는 그걸로 갔었는데 그래서 그럼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바로 서울로 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 막 홍대 이런 데도 놀러 가보고 한강도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다 그냥 서울에서만 있다 왔어요. 그냥. 놀 때는 노는 거에서는 별로 계획을 안 잡네. 안 잡아요. 진짜 그때 그 뭐지? 그때 20살 때 서울 친구들이랑 서울 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숙소인데 그 있잖아요. 그 이름 뭐라 하지? 게스트하우스에 갔는데 그냥 서울로 출발할 때도 그거였어요. 그냥 숙소를 잡고 간 게 아니고 일단 가자. 이때 우리가 시간이 되니까 일단 가자 해가지고 갔는데 서울 다 도착해가지고 도착할랑 말랑 할 때인 거지. 그때쯤에 기차 안에서 막 숙소 알아보고 하다가 그러다 게스트하우스를 딱 그냥 찾아가지고 그냥 방을 잡고 거기서 했었어도 될 건데 그래도 뭔가 일단 여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일단 그 주인 아저씨분께서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일단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막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쓰는 방에 2층 침대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6명이 잘 수 있는 근데 그 방에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좀 더 편해서 그래서 더 서울에서 머문 것도 있었고 서울에서 막 어디 갔다가 어디 막 구경하고 하는 것도 막 재밌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러모로 이렇게 딱딱딱 잘 맞아가지고 게스트하우스 그때 써보고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면 이거 아이돌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냥 그 친구들이랑 그래서 이제 항상 그냥 너희들끼리 갔다 왔나 나 못 간다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좋은 장소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으면은
어디든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엄청 막 여행 갈 만한 그 정도의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도 막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가니까 일단 가족들도 만나야 그냥 가족들도 일단 저를 보고 싶어 할 거고 그래가지고 일단 시간도 같이 보내야 되고 근데 친구들도 저를 보고 싶어 하니까 친구들이랑도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일단 막 여행을 가자 그러기에는 그렇지는 못해가지고 그 정도의 시간은 없었어가지고 부산에는 영준픽 갈치조림 그 저희 집인데요 우리 엄마 갈치조림인데 그쵸 그쵸 그냥 저는 부산에 이제 여행 가는 거죠.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부산 좋지. 밀키트 계획 없으실래? 밀키트? 밀키트 안 돼요, 밀키트. 왜냐면 밀키트 하면 많이 만들고 해야 되니까. 우리 엄마 힘들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이렇게, 진짜 꿀맛. 밥 두 그릇, 완전 다 비워 먹을 수 있어. 그랬다 뭐 그랬다 집에서 밥 먹을 때는 원래 밥그릇 국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늘 국그릇에서 국그릇 같은 크기에다가 밥을 먹어가지고 밥을 많이 먹는데 그래도 한 그릇 이상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부산에서 팬미팅 하면 되게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 갈치조림 하니까 또 갈치조림 먹고 싶네요. 좀 갑작스러운 것 같긴 한데 이 노래 듣고 저도 이제 숙소 들어와서 푹 쉬러 가겠습니다. 이름 추천? 예? 이름 추천? 이름 추천이요? 닉네임 추천? 뭐. 이름 이영준 추천.
안녕 파이브 해. 이거 하이파이브인가? 짠짠. 자, 그럼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네, 내일 무대 열심히 재밌게 잘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 파이팅 하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안녕. 바이바이.